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X32의 고품질의 오디오를 그대로 컴퓨터에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할 때 그게 OBS건 다른 플랫폼이건 상관없이 깨끗한 디지털 오디오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했던 거에 연속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X32 콘솔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 환경에서 라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송출을 할 수 있는, OBS를 통해서 뭐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했더니 이제 저도 좀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질문해 주셔서 추가적인 영상을 찍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다음 정작 X32 콘솔하고 컴퓨터하고 어떻게 연결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을 못한 거죠. 예, 그 정도까지는 또 알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아날로그 선으로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X32 콘솔에 정말 좋은 기능이 있어요. USB를 통해서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X32의 고품질의 오디오를 그대로 컴퓨터에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할 때 그게 OBS건 다른 플랫폼이건 상관없이 깨끗한 디지털 오디오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일단은 아날로그 연결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USB 연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가 좀 잘못되거나 바뀌어버리면 아, 나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 영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시간 영상도 내가 마음대로 바꿔놨더니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되돌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그 방법, 디지털 콘솔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영상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방송 또는 뭐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한 생방송을 할 때에 이 콘솔에서 라이브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실시간 공연을 하고 있으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또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세팅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은 그거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같이 그 영상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먼저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콘솔의 세팅에서 콘솔의 세팅, 지난 시간에 이런 콘솔의 세팅에 대해서 배웠는데, 콘솔의 세팅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죠. 네, 또는 뭐가 잘못됐을 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는 내가 세팅을 잘해놓은 것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장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씬이에요. 씬. 디지털 콘솔에서는 씬 또는 스냅샷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저장을 하고 실시간으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X32 콘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쪽, 이 화면의 우측 하단을 보게 되면 요 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 씬이라는 데가 있고요. 요 씬이라는 데에 이 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뭐 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씬 여기 보게 되면 큐 씬스 그대로죠. 스니펫스 하고 이렇게 좀 파라미터 세이프 하고 채널 세이프, 그 다음에 뭐 미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있는 씬스예요. 이 씬스로 가는 방법은 저기에서 페이지 셀렉트를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씬스로 넘어갑니다. 저도 몇 가지 저장을 했는데, 현재 지금 세팅되어 있는 그 값, 현재 세팅되어 있는 이 값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저장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씬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 씬 돌리는 거를 첫 번째 노브를 돌리면 돼. 누르지 마시고 돌리면 되는데요. 누르면 로드가 되니까 돌려서 빈 자리를 찾으시고요. 빈 자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이브 기능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거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이름을 적는 저장하는 이름을 적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이쪽에 보게 되면 Save가 있죠. Save를 누르면 지금 값은 저장이 된 겁니다. 저장이 된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바꿔놔요. 이렇게 바꿔놨는데 바꿔놓고 지금 요거를 돌려서 다시 아까 저장한 위치에 놓고 요거를 누르면 로드거든요. 요 버튼 누르게 되면 물어보죠. 컨펌 하겠냐? 컨펌을 누르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뭘 바꿔놓던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단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장을 할 때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체크가 안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요게 지금 씬 세이프라는 기능인데 요게 체크가 돼 있으면 체크가 돼 있는 것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체크돼 있는 건 저장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있어야지 저장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체크가 빠져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어떻게 바꿔놔도 뭘 바꿔놔도 항상 원래 값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요 기능만 먼저 확인을 하셔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저장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장을 하셔서 뭔가 잘못했다면 바로 돌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일단은 연습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11번과 12번, 그렇죠? 버스 11번과 12번을 링크를 해서 이것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콘솔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만지지 않으셨다면, 입출력을 만지지 않으셨다면 버스 11번, 12번의 출력은 어디로 출력되게 되어 있느냐? 콘솔의 후면에, 콘솔 후면에 아웃풋 11번, 12번으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11번과 12번으로 맞춰놓은 그 출력은 아웃풋, 콘솔의 후면 아웃풋 11번, 12번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아날로그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쪽에 입력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방법은 그냥 아날로그로 연결하는 방법이어서 그냥 누구나 설명할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USB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랑 연결하는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콘솔과 컴퓨터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컴퓨터하고 콘솔하고 연결하는 USB 케이블은 USB 케이블의 전송 한계가 있습니다. 케이블을 무작정 길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약 7m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제 컴퓨터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연장선 5m짜리 연장선을 쓰고 5m짜리 연장선에서 2m짜리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어요. 7m까지는 가능하고요. 제가 다른 현장에서 10m까지는 써봤는데 살짝 그 글리치라 그러죠? 글리치라 그래서 녹음하거나 사용을 할 때 살짝 에러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꼭 거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요. 케이블의 종류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디오를 전송한다고 해서 오디오의 퀄리티를 있는 오디오 전용 USB를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X32 콘솔과 컴퓨터가 연결되는 것은 순수하게 데이터 상태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USB 2.0 케이블입니다. 3.0도 아니에요. USB 2.0 케이블에 고급 형태의 2.0 케이블로 되어 있으면 장거리까지도 가능한데 그 장거리가 한 1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10m 정도.
그리고 약간의 2.0 케이블이지만 케이블 퀄러티가 안 좋으면, 좀 케이블이 얇고 데이터 전송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 2.0 케이블 같은 경우는 5m도 전송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USB 케이블 2.0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데이터 케이블로 찾으셔서요, 데이터 전송에 잘 맞는 USB 2.0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도 연장을 해서 썼지만 연장하는 케이블이 굉장히 좋은 연장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USB 케이블 2.0은 일반적인 USB 케이블 2.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왜 제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로 데이터이기 때문이고요. 사실 X32 콘솔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오디오 전송이 2인의 2아웃이 아니에요. 네. 2인 들어가고 그러니까 두 개 입력 들어가고 두 개 입력 나오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 일반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USB 연결이 아니에요. X32 콘솔에서 쓰는 거는 32 입력이 들어가고 32 입력이 나오는 총 64채널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전송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전송 방식은 USB 3.0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USB 2.0이면 됩니다. 그리고 2.0에서도 데이터 케이블이 충실하게 전송될 수 있는 그냥 케이블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USB를 연결해야 되는 그 컴퓨터가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가까이 있을 경우에만 USB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조건 아니고 뭐 예외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멀리 있어도 리피터 케이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피터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뭐 더 먼 거리를 사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또는 USB를 컨버팅해서 보내주는 그런 젠더라든지 컨버터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클락킹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해주는 데이터 포맷이지만 전송해주는 방식에서는 클락킹 디바이스, 그러니까 클락을 맞춰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클락이 리피터를 쓴다든지 젠더를 쓴다든지, 젠더가 그 제가 얘기한 젠더는 포맷 컨버터 같은 겁니다. 포맷 컨버터를 쓴다든지 하게 되면 그 클락이 전송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는 클락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디오가 끊기거나 글리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연장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진짜 순수한 연장 케이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USB 오디오를 잘 받아서 구동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컴퓨터여야지 됩니다. 즉 64채널의 오디오를 주고받을 때에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컴퓨터면 됩니다. 이 컴퓨터 조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요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특히 지금 이거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컴퓨터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겠죠? 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컴퓨터만 되면 동시에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정리하면, 케이블의 길이만 길지 않은 위치에 컴퓨터가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콘솔 옆에 컴퓨터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금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XUSB라는 소프트웨어를 까셔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그 컴퓨터가 되건 맥이 되건, 그러니까 일반 PC가 되건 맥이 되건 둘 다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XUSB라는 것을 깔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베링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XUSB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으시고 설정을 하다 보면, 뭐 여기서 직접 설정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설정 셀렉트 상에서 뭐 2인의 2아웃을 쓸 거냐, 8인의 8아웃을 쓸 거냐, 16인의 16아웃을 쓸 거냐, 32인의 32아웃을 쓸 거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X32의 연결을 그대로 다 활용하려면, 그리고 또 나중에 조금 더 재미있는 걸 제가 또 알려드릴 텐데 그 기능을 활용을 하려면 32인의 32아웃으로 활성화해서 XUSB로 연결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케이블은 USB A 타입에서 USB B 타입이면 되면 됩니다. 콘솔에서는 USB B 타입으로 꼽으시면 되고요. PC에서는 USB A 타입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데이터 케이블 USB 2.0 케이블이면 되고요. 그렇게 연결만 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뭐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X32 콘솔의 펌웨어는 최신으로 항상 올리시고요.
펌웨어를 최신으로 올린 상태에서 XUSB 소프트웨어도 최신으로만 연결하시면 큰 문제 없이 컴퓨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 오디오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장은 돼 있죠? 저장은 돼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지만 버스 11번과 12번이 출력으로 나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 버스 11번과 12번은 아웃풋 쪽, 뒤 후면 아웃풋 11번, 12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11번, 12번을 USB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라우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화면의 우측에 보게 되면 라우팅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라우팅에 먼저 들어가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먼저 나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조금 달리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페이지들을 이렇게 좀 페이지 셀렉트를 통해서 이렇게 좀 넘기다 보면 패치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패치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input, ASA, ASB, 카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지금 USB 연결을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콘솔 후면에 카드 쪽 USB에 연결하셔야 돼요. 콘솔에도 USB 포트가 있고요. 콘솔의 카드에도 USB 포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USB는 콘솔에 있는 USB는 그냥 제어만 하는 USB고요. 카드에 있는 USB가 오디오를 전송하는 USB예요. X32 혹시 라이브를 구매하신 분은 그 카드가 지금의 카드가 아닌 아마 SD카드를 꼽을 수 있는 장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SD카드로 그냥 실시간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옵션 카드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장비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옵션 카드가 지금처럼 USB 단자로 되어 있는 모델일 경우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모델일 경우 여기에 카드를 선택해 주십시오. 카드를 선택하면 원래는 저도 이걸 바꿔놓을게요. 원래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로컬 1번, 8번, 9번, 16번, 17, 24 이렇게 32까지 해서 순서대로 카드가 익스펜션 카드 아웃풋이 이렇게 로컬의 입력들이 그대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요런 스타일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 쭉 내려서 유저 1번, 8번을 선택하십시오. 유저 아웃 1번, 8번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8번 익스펜션 카드 아웃으로 나가는 애 중에서 1번부터 8번이 유저 아웃풋 1번, 8번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선택을 하세요. 자, 이 다음에 넘어갑니다. 페이지를 이 페이지 셀렉트를 눌러서 페이지를 넘깁니다. XLR 넘어가고요. 패치 넘어가면 패치에 아웃이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억스 P16, 그 다음에 유저가 나옵니다. 이 유저가 아까 우리가 선택한 유저고요. 이 유저에서 우리가 1번부터 8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웃풋,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인풋으로도 바뀌게 되고요. 클릭하면 아웃풋으로 바뀌어요. 아웃풋 선택하시고 아웃풋 중에서 1번부터 8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죄송해요. 아웃풋. 자, 1번부터 8번이 되게 되면 요 옆에가 유저 아웃풋 1번부터 8번이 되고 비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비어 있는 게. 자, 그런데 1번, 2번에다가 이제 우리는 뭘 넣어줄 거냐면 우리 아까 전에 설정했던 버스 11번과 버스 12번을 여기다가 설정을 할 겁니다. 현재 이 버스 11번과 12번은 어디로 출력되고 있냐면 아웃풋 11번과 아웃풋 12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저 아웃풋에다가 아웃풋 11번과 아웃풋 12번을 연결할 수 있도록만 하면 우리는 컴퓨터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면 이쪽에 카테고리에 가게 되면 이 카테고리에서 로컬 입력이 아니라 쭉 내리면 아웃풋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웃풋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옆으로 오셔서 이 아웃풋에서 보게 되면 아웃풋 11부터 16번까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11번을 선택합니다. 이 어사인을 누르면 돼요.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면서 아웃풋 11번이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아웃풋은 아웃풋 12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돌려서요. 얘를 돌려서 돌리면 한 칸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고 나서 이쪽에서도 아웃풋을 클릭하고 아웃풋이 다 잡히면 아웃풋에서 1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러면 아웃풋 11번과 12번이 된 거예요. 지금 설정은 무엇이냐면 아웃풋 11번, 12번이 아웃풋 11번, 12번이 실제 이쪽에 후면의 아웃풋 11번, 12번으로 나가는데 그 후면의 아웃풋 11번, 12번을 유저 아웃풋 11번과 유저 아웃풋 1번과 2번에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유저 아웃풋 1번에 2번에 연결을 해놓은 거고 그 유저 아웃풋이 이 페이지를 넘겨서 카드로 가게 되면 여기 카드가 원래는 32의 아웃풋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카드의 처음에 있는 1번부터 8번 슬롯에 유저 아웃풋 1번, 8번이 연결되도록 한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USB의 1번, 2번 컴퓨터로 가는 1번, 2번 신호는 버스 아웃풋 11번, 12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호가 넘어가요. 확인해 볼까요? 우선 XUSB를 드라이버를 깔게 되면 이렇게 XUSB가 활성화가 됩니다. XUSB 컨트롤 패널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48kHz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리의 속성을 열어도 여기 보게 되면 출력 장치랑 입력 장치에서도 XUSB가 확인이 돼요. 이렇게 입력 장치도 XUSB가 될 수 있고 출력 장치도 XUSB가 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인의 투아웃이 기본적으로 윈도우 상태에서 선택될 수 있도록 될 거예요. 입력 장치를 XUSB로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요. 사실은 OBS 상태에서 또는 소프트웨어 상태, 송출한 소프트웨어 상태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금 보이시죠? 속성을 가게 되면 이 속성에서 기본 장치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XUSB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벨이 뜨고 있죠?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레벨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 버스 11번, 12번을 낮추면 이제 소리가 꺼지고요. 꺼졌죠? 소리가 꺼졌고 얘를 다시 올려주면 올리는 순간에 레벨이 올라가죠. 제가 줄이면 줄여지고 줄여졌죠? 올리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 11번, 12번이 OBS 상태에서 바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낮추게 되면 낮추면 여기서도 레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올리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USB를 통해서 X32 콘솔을 그대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아시오 드라이버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멀티트랙으로 녹음하는 방식을 쓰진 않았고요. 그런 거는 조금 더 다음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는 거고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USB 2.0 케이블로 PC랑 연결을 하고 XUSB 드라이버를 그냥 깔아서 입력 1번과 2번, 출력 1번과 2번이 이 콘솔하고 그냥 연결될 수 있도록 했어요. 아까처럼 패치를 만져주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패치를 해줘야 되고요. 패치를 통해서만 이렇게 오디오가 전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아까 씬메모리에다가 했죠? 씬스라는데. 예, 씬스를 다시 불러내서 원래대로 초기화하시면 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 한번 시도 해보십시오. 한번 시도해보고 잘 연결되는지 확인해보고 뭐가 잘 안된다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시면 잡음없고 노이즈없고 깨끗한 소리를 전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도 여러분들
실시간 생중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영상도 도움됐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